오늘 준비를 많이 했겠다. 아니 의상이 예사롭지가 않으시네요. 지금 뭐 두 분은 뭐 세트로 맞죠? 또 회갑잔치. 회갑잔치. 너무 같다. 회갑잔치도 서진이가. 응? 제가요? 응. 회갑잔치? 아니. 두 분이 부부 같으시다. 아니 근데 오늘 의상부터 전부 다 지금 신경 좀 힘 좀 줬는데 아니 예사롭지가 않아. 전부들 준비가 단단히 돼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맨 처음 할 때는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이걸 끌어나갈까 고민들도 많이 하고 음악적인 것도 진짜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. 맞아. 이제 한 해 한 해씩 뭔가 안정이 되는 느낌이 들고 또 자기네들만의 그런 색깔이 완전히 찾는 이렇게 찾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참 보기 좋는데 한편은 또 걱정이야. 왜요?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맞아?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? 너무 상들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게 선곡이에요. 선곡. 와, 진짜 깊게 표현하자면 선곡할 때 피말려요. 그리고 정말.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떤 곡을 선택할까? 그럼 약간 거기를 좀 사이사이 피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립이 없고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. 좋은 곡을 고르려고 좀 신중했다가 곡을 세 곡이나 놓쳤어요. 제가 황진이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이미 하셨다 그랬고 안동역에서 한다니까 또 다른 분이 하셨다 그랬고 마지막 한 곡이 아 내 나이는 어때서 그래갖고 세 곡이 겹쳐갖고 제가 저는 잃어버린 30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그랬어? 네 그렇더라고요. 네. 너무 신중하면 또 그렇더라고요. 곡 속에서 나오는 편곡이 맞아.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가수의 역량이 있는데 너무 많은 키를 높여가지고 부르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이렇게 내려 부를 수도 없고 편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저희 가수는 이걸 원하는데 그 편곡하시는 분은 전문가다 보니까 가수가 하고 싶은 거랑 음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랑 또 그게 뭉쳐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. 적당하게 한 게 그 정도야? 조항조 선배님은 약간 페이크가 있어요. 항상 말씀 중에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진짜 그리고 편하게 즐겨하고 편하게 하고. 편하게 왜 이렇게 무상관이 즐겨 즐겨 근데 본인은 막 이렇게 부르세요.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적당하게 아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그냥 대충 하셨다 이거예요? 적당해요?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